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3월달이 시작됐네요. 네, 3, 4월달을 잘 극복을 해야 합격을 합니다. 자, 오늘 프린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세법은 이 프린트를 잘 정리를 해야 세법 감이 잡힌다고요. 예, 프린트 없으신 분은 갖고 오시고. 자, 오늘은 총론 파트에 의해서 취득세 일부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세법이죠, 세법. 자, 오늘은 세법 시간이네요. 자, 세금에 관한 법인데, 이제 우리가 뭐만 배운다? 부동산. 부동산 관련 세법만 배운다고요. 들려요? 네. 그래서 세금에 관한 법.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16문제다. 16문제. 그래서 최저 10개 맞아야 돼, 최저. 그래야 60점이에요. 그러나 10개 맞으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한 두세 개를 더 맞춰서 공법을 도와줘야죠.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 뭐예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양도와 관련된 거를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라 그랬죠. 이거는 상식이잖아, 상식. 이제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뭡니까? 취득세. 그리고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는 뭐다? 취득 관련된 조세다. 상식이잖아, 상식. 그쵸? 상식은 알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갖고 있을 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1차적으로 뭐다? 재산세. 그 다음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요. 자,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은 뭐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무관하죠.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업자가 팔 때 부동산 매매업자, 그죠?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부동산을 팔 수 있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있을 때, 그래서 종합소득세.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뭐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취득할 때 두 개, 보유할 때 두 개, 양도할 때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둘, 둘, 둘. 그래서 세금의 종류는 토탈 몇 개예요? 아, 토탈 전부 세금의 종류는 25개. 이 두 달 전이니까 벌써 까먹었잖아요, 그죠? 세금의 종류는, 세목은 25개예요. 그 중에 우리는 몇 개만 배운다? 6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출제 비중을 보자고요. 자,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3개, 등록면허세 하나, 재산세 3개, 종합부동산세 하나,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출제되죠. 평균 5개, 종합소득세 하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니까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이 중개사는 뭐다? 중개사 시험은 한 문제가 중요해. 한 문제가, 한 문제 때문에 만 명 가까이 떨어지고 붙는다고요. 한 문제 두 문제를 덜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 시험은 한 문제가 중요하다. 출제 비중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 배우고, 각각 앞서 우리는 전체를 배우는 게 뭐다? 전체를 배우는 게 조세, 총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두 문제.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형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법을 잘하려면은 뭐를 잘해야 돼? 총론. 이 총론은 대부분 뭐다? 조세, 용어 설명이에요. 근데 용어를 잘 알아야 각각 강론 파트에 들어가서 잘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총론과 취득세 일부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결석하면 평균적으로 뭐다 한 문제를 덜 맞춰. 이틀 결석하면 평균적으로 두 문제를 덜 맞춰요. 평균적으로. 부득이하게 결석할 수도 있죠. 반드시 그날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다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또는 예습을. 그래서 예습은 할 일도 없고 복습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 결석하면 뭐다 한 문제 덜 맞춰요. 이틀 결석하면 두 문제 덜 맞춰. 그러니까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학원 다닐 때 과연 며칠을 결석했나. 그래서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학원에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배운다고요? 총론. 총론. 자, 그럼 여섯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그럼 이 취득가액, 등록가액, 재산가액, 그 다음 재산가액,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결정하나요?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나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나요? 그래서 이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죠? 그래서 이에는 뭐다?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등록가액도 똑같고. 자, 그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가액을 누가 결정하나요? 이에는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한다고요.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자, 그 다음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결정하나요? 누가 결정해? 역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결정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이 뭐다? 네 개가 있고. 기다리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게 뭐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항상 세금은 뭐다? 신고하는 세금인지 기다리면 고지서에 의한 결정하는 세금인지 구분해야죠. 취득은 뭐다? 사고. 양도는 뭐다?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세금은 뭐다? 납세의무자가 가격을 먼저 알죠?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들어봤죠? 시세의 7, 80%로 발표한다고요. 공시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법은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지방세, 국세로 구분해야죠.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세 가지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뭐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라고요. 그래서 세법의 기초는 여섯 가지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으로 간다고요. 밑에 세 개는 덩어리가 크죠? 세무서에서 징수한다고요. 국가에서. 그래서 항상 세법은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는 뭐다? 1, 2월 달에 배운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2개월 지났으니까 새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럼 5, 6월은 늦어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3, 4월 달은 집중력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100% 붙는다고요. 자, 일단은 16페이지 봐주세요. 저거를 기억하면서. 16페이지. 조세의 개념과 분류. 이게 총론 파트예요. 자, 그럼 뭐를 알아야 된다? 조세의 정의. 조세가 뭐예요? 조달하는 세금. 세금의 정의예요. 조세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세금하면 좀 싼 맛이 보이잖아요. 그죠? 조세하면 좀 비싼 맛이 보이지 않나요? 조세. 조달라는 세금의 약자입니다. 자, 조세의 정의. 알고 수업하자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조세란. 시작. 이게 조세의 정의예요. 이거를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게 뭐다? 2번부터입니다. 조세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법조문은 조세의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조세는 누가 징수하느냐? 누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 주체. 똑같은 용어가 뭐예요? 과세권자. 과세할 때 권리가 있는 자. 과세할 때 주가 되는 단체. 그래서 과세권자는 오로지 누가 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만이 과세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자, 그 다음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세금을 징수합니까? 목적, 재정수입. 재정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지방살림, 나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 이 재정, 돈. 돈은 대부분 어디에 의존합니까? 세금으로 의존합니다. 그럼 세금을 수입으로 잡죠? 세금을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법에 의해서 지출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 법을 만들어야죠.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되나요? 과세 요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부과한다고요. 뭐가 충족됐을 때? 과세 요건. 그럼 이 용어 정리해야죠.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예요? 글씨가 네 글자잖아. 네 개. 첫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할 대상. 순서는 관계없어.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다?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 그 다음 세부담률을 뭐라 그래요? 세율. 이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각각 배울 때도 뭐다? 네 가지 위주로 배우게 된다고요.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자, 그 다음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죠?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뭐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래서 세금은 아무런 뭐다? 반대급부가 없어요.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뭐를 세금이라고 얘기합니까? 경제적 부담. 이해를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죠? 이거는 어떤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야?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50만 원 납부하면 50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다고요.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씁니까? 국방에도 쓰고, 치안에도 쓰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각종 기관 산업의 시설도 갖추고. 그래서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뭐다? 반대급부가 없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뭐다?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다? 과세요건.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돼 과세할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 부담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수도료, 수돗물을 쓰면 뭐를 내요? 한 달에 한 번.
수도료를 내요. 그죠? 수도요금을 내요. 수도세는 틀린 지문이에요. 수도료. 세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수도료는 쓴 만큼 내는 거죠? 쓴 만큼. 저 아줌마는 왜 왔다가 가버려요? 가만히 앉았다. 자, 내가 미안하잖아요. 갑자기 앉았다가 슉 나가버리네. 아, 급한 일이 있겠죠? 자, 다음 전기를 쓰면 뭐를 내요? 전기를 쓰면 전기료를 내는 거예요. 쓴 만큼 내는 거죠? 그런 거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길 가다 무단횡단하지? 길 가다 무단횡단하면 스티커를 띄잖아요. 과태료. 그런 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제재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에다 걸리면 스티커 띄어요. 제발 쪽팔리게 무단에다 걸리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남녀 비율이 3대 7입니다. 무단횡단에다 걸리죠? 여자가 7, 남자가 3. 과태료 띄는 비율이. 그래서 여성들이 애 둘 이상 나면 겁이 없어져. 그러니까 밑에 딸아들도 엄마가 막 무단횡단하니까 그냥 막 무단횡단하는 거야. 우리 집 사람도 옛날에 아줌마 다섯 명이랑 무단횡단하다 걸려가지고 뭐 호루라기 부는 거야 경찰이.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 사람은 순진해갖고 딱 서 있으니까 스티커 딱 띄었잖아. 나는 집에 가면 제일 머리가 아픈 게 냉장고 옆에 뭘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야. 나는 딱 빨간 게 붙어 있어. 나는 자동차 운전하다가 스티커를 띄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물 먹으러 가만히 보니까 무단횡단이야. 난 처음 봤어. 무단횡단하고 딱지 튀는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 앞에 창피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금의 정의 보자고요. 자, 세금의 정의는 국가 지자체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된 모든 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바다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금 부담은 원칙이 뭐예요? 세금 부담은 원칙이 뭘까요? 원칙이 한 방에 금전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물납 또는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내는 거. 그래서 원칙은 뭐다?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거나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있고 분할 납부,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돌이가 1억짜리 상가를 취득합니다. 매매에 의해서. 그럼 갑돌이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지. 그럼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네 가지가 결정이 돼야죠.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과세할 대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뭐예요? 그래서 상가란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갑돌이. 그리고 과세할 때 표준,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1억. 1억을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과세표준. 그 다음 세부담률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우리 배웠잖아요. 세부담률. 법에서 정하죠? 상가를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면 세부담률 몇 프로? 4%.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달 이상 배우신 분은 취득세 세부담률 4% 기억나죠?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농지가 아닌 거는 4. 주택을 돈 주고 사면 하나, 둘, 셋. 아, 좌우간이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지금은 빠지지만 않으면 돼. 자, 빠지면 날 새는 거야. 지각해도 날 새고. 알아들었죠? 잠이 그렇게 오나요? 그죠? 그래서 중개사 다닐 때는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요. 1시간 일찍 주무시고.
그 차분한 마음으로 학원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학원 잘못 다니면 시험 끝나면은 살이 10kg 쪄서 졸업하는 분도 있어요. 10kg 찌는 거는 문제가 안 돼. 떨어져서 10kg 쪄.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으면 여기 5층이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냥 걸어서 올라와. 내려갈 때도 걸어서 자동으로 운동돼요. 알아들었나요? 저쪽 내 다녀나고는 8층이야. 어떤 아줌마들은 절대 엘리베이터 안 타. 올라서 걸어 올라가고 내려서 한 번만 해야 돼요. 두 번 이상 하면 수업에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자. 자, 그래서 네 가지가 결정됐죠? 네 가지가 결정됐잖아. 그럼 세금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에서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세금 액수 얼마가 나오나요? 1억 곱하기 4%니까 얼마? 취득세 본세는 4, 1은 4. 누군지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 4, 1은 4인데 40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4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7쪽 봐요. 납부 방법 5번 나와 있네. 그죠? 별 3개 붙였죠 이거? 별 3개 무조건 출제해요. 납부 방법은 별 3개 붙이고 집중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부 방법 다 같이 한번 조세는 읽어봐요. 시작. 원칙이 뭐라고요? 금전 납부. 한 방에 납부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와 분할 납부,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죠?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물납 또는 분할 납부가 안 되죠? 등록면허세도 안 되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가능.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안 돼. 그럼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죠? 사업자.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이잖아. 업. 또 하나는 뭐다? 부동산. 매매업. 업자잖아.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 종합소득세는 세기만 봐요.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잖아요. 전월세를 받으면 임대업, 부동산을 사고 팔면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판매업. 그래서 매매업자나 뭐다? 판매업자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종합소득세로 간다고요. 요것만 배워 세 가지만. 그럼 종합소득세는 분납물납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에 연말정산했죠. 12월 말 시점으로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뭐다?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연말정산은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생겼다고요. 그러나 연말정산은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와. 우리는 뭐만 배운다? 업. 이런 자들은 다 현찰 받죠? 현찰 받으니까 한 번에 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업이 나오면 분할 납부나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세와 같이 내는 게 뭐예요? 재산세 속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것도 가능하다고요. 나머지는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면 재산세 속에는 뭐를 계산합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날라온다고요. 이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강릉파트에서 배워요.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뭐예요? 과거의 도시계획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전은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재산세도 계산하지만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뭐도 내야 된다? 과거에 도시계획세도 냈었다고요. 이거를 합쳤어요. 그래서 재산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도시지역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죠?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분납 또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고 세금 낼 능력으로 보잖아.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봐요. 그럼 능력은 현찰로 한 방에 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왜 되는 거야? 부득이하니까. 부득이하니까 된다고요. 알아들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럼 납부하다 보면 돈이 없다, 물납할 수 있어요. 돈이 모자란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부득이할 때, 어떨 때만 수용. 원래 양도소득세는 현찰 받았잖아요. 현찰로 내는 거야. 근데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 대신에 뭘로? 채권.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현찰로 안 돼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임대했다, 매매했다, 팔았다, 현찰 받았죠? 그러니까 현찰로 한 방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세 개는 가능하고 세 개는 불가능하네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물납, 분납은 뭐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 나왔잖아요. 자, 17쪽. 지방세, 재산세가 되죠? 괄호에서 적어요. 도시지역분도 되는 거예요. 재산세 옆에 하나 추가로 적으라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가능하다고요. 박스 옆에, 재산세 옆에. 자, 그 다음 국세 나왔네. 종부세, 양도세 가능하죠? 그리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라고요.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될까요, 안 될까요? 부가가치세. 자, 우리가 국세 중에 법인소득은 법인세, 그죠? 상속받으면 무슨 세? 상속세. 증여받으면 증여세. 그리고 매입 매출에 관련된 세금 뭐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법인도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는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10% 현찰 주고 받죠? 현찰이니까 한 방에 내는 거야.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에는 출제 뭐다? 제외. 상식적으로만 알아두라고요. 부가가치세는 왜 안 돼? 현찰 받았으니까 현찰로 납부해 줘야죠. 자, 그 다음 밑에 17쪽. 자, 부동산 관련 물납과 분납 요건. 그래서 물납은 전부 얼마 초과야? 요건이. 물납은 1,000만 원 이상 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면 초과.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이상이다, 초과다, 초과. 딱 1,000만 원은 안 되는 거야. 시험장에 가서 이상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이상은 1,000만 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1,000만 원 초과는 1,000만 원을 제외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상은 포함해서 올라가는 거고 초과는 1,000만 원을 제외해서 1,000만 1원부터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물납은 초과다. 이상이라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초과, 초과, 초과. 그리고 물납은
500만 원이죠? 역시 이상이 아니라 뭐다 초과. 그러나 국세는 덤보 얼마 초과다? 천만 원, 천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은 어디서만 쓰는 거다? 재산세. 분할납부. 나머지는 종부세도 얼마예요?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재산세, 종부세. 나머지는 전부 얼마다? 숫자가 천만 원 초과.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납요건 나와있죠? 아, 물납대상 부동산, 부동산. 근데 양도세는 부동산이 안 돼요. 뭐만 받아준 자? 공공용지 보상채권. 양도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틀린다고요. 오로지 뭐다? 채권으로. 뭐 당했을 때? 수용당했을 때. 자, 그 다음 오른쪽 분납기간. 분납기간은 45일. 재산세는 45일이에요. 재산세는 45일. 그러나 국세는 전부 분납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2개월. 그래서 45일, 2개월, 2개월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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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백, 오백, 천만원 초과 이렇게. 그래서 천, 천, 천 초과, 오백, 오백 초과, 그리고 45일, 2개월, 2개월. 딱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프린트 한번 봐요. 프린트. 자, 프린트 꼭대기. 자, 보통세 등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잖아요. 밑에 하나 적어요. 살짝 요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하나 적으라고요. 어디다 적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양도소득세 아래에 적어야죠. 왜 오른쪽으로 가서 허벌판에 적는 거예요 지금? 적었어요? 좌우간 성격도 유별나. 바로 밑에 적으면 좋은데 멀찌 가서 적고 있어. 자, 공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남 따라하다 망쳐요. 그리고 절대 뭐다? 합격하려면 과거에 시험을 봐서 떨어진 자 말 들으면 또 떨어져요. 아, 진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합격한 자 말을 들으라고요. 대전은 몰라. 수도권은 막 재수생, 삼수생이 많아요. 수도권도. 그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떨어진 거야. 합격자 말을 들읍시다. 알아들었나요? 아, 들을 기회가 있다면 결론은 뭐다? 자기 주관이 중요하다고요. 옛날 초딩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대로 발휘하면 60점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요. 자, 세금이 확정됩니다. 세금이 확정된다고요. 그죠? 자, 취득세는 언제 확정되는 거야? 신고하는 때. 그리고 물납, 분납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능력으로 보니까. 한 방에 내는 거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그리고 안 되고.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때가 되면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둘 다 되잖아. 그리고 재산세 옆에 적어요. 재산세 아래 도시지역분. 재산세 아래 도시지역분도 돼요. 재산세 아래 도시지역분 적으라고요.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할 때. 그러나 선택할 때는 뭐 할 수 있어? 종부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다? 신고하는 때 되죠? 그러나 밑에는 뭐다? 종합소득세 XX. XX예요. 뭐를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볼 때? 업, 업, 업. 업자는 현찰 받잖아. 현찰로 일시불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뭐다? XX 이렇게 적으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이 확정되면 물납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조세와 할 수 없는 조세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뭐다? 책을 보면 되죠? 책을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린트는 3, 4월 달까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서 완벽하게 뭐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죠. 그럼 물납, 분납 요건이 충족돼야지. 그럼 요건을 볼 때는 책을 딱 보면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해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조세 용어 나와 있잖아요. 20페이지. 조세 용어 나와 있네요. 자, 과세 주체. 과세할 때 주, 과세권자. 그럼 개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과세권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 주체.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죠. 그리고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다? 여섯 개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종류. 그래서 국가, 그래서 국세는 과세권자가 오로지 뭐다? 국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뭐다? 국가. 그래서 국세잖아. 그럼 여기 잘 봐요. 이제 납세지. 그럼 우리가 국세라고 법에서 결정되면 납세지는 어디로 갈까요? 소재지다, 주소지다.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담당이 주소지, 관할 어디로 가는 거야? 세무서. 그래서 담당이 세무서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내는 세금은 다 국세입니다. 대부분. 세무서에서 걷어서 국가로 납입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재지 하면 안 돼요.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자,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세 내야죠? 국세 어디로 가는 거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 지자체잖아, 지자체. 그래서 현행 지자체는 1번과 2번으로 나누네. 광역 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징수하는 특광도세가 있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 시군구세. 그래서 세법에서 여기에 구는 항상 특별시, 광역시에 뭐를 얘기한다? 자치구.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까지가 과세권자라고요. 여기에 구청장은 선거에 의해서 뽑는 구청장이에요. 자치구청장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도 밑에는 뭐가 있어? 도 밑에는 시장군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 됩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산림에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시군구는 어떤 세금이 주인이 될까요? 재산세. 이렇게 딱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취득세는 도세다, 맞죠? 특별시, 광역시다, 맞아. 취득세는 구세다. 그러면 틀려요. 특광, 도에서 사용합니다. 주인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까요? 재산세가 많이 들어올까요? 1년 단위로. 취득세가 이만큼 들어와. 알아들었나요? 이만큼 들어온다고요, 한 방에. 그러나 재산세는 이렇게 매년 찔끔찔끔 들어와. 그래서 취득세는 이만큼 들어오죠? 그래서 재산세는 조금 들어온다고요, 일부만. 요만큼. 이거 재산세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힘센 자가 걷어가야죠. 힘센 자가 특광도야. 시장군수구청자는 특광도에 비해서 힘이 약하죠.
그래서 무슨 주인이 되는 거야? 재산세 주인. 이렇게. 아, 취득세 주인은 특광도지사예요. 재산세 주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인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누가 주인이 돼? 등록면허세는 도는 똑같아. 도지사 그리고 뭐다? 구청장. 구청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지사가 걷어가요.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라고 그랬죠? 특광도 똑같았어.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기가 취득세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다? 나머지 소유권이 아닌 거는 구청장이 걷어갑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주인은 뭐다?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고요? 구청.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도구세라 그래야 돼요. 도시세하면 틀려요. 그래서 등 긁을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도구. 도시하면 안 된다고요. 도구. 근데 영원한 도구는 뭐다? 배우자야. 자식이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다 해줄 것 같잖아요. 그죠? 부부가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부부는 왼수지만 왼수끼리 만나서 살잖아. 그러나 왼수를 사랑하자. 결국 나이 먹으면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뭐다? 혼자 사는 게 편해. 왼수끼리 만나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죠? 도구라고요. 도구.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자, 과세 대상 나왔잖아요. 용어, 과세 물건, 과세 주체, 객체, 주체가 아니라. 자, 개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보자고요. 이 취득세는 왜 내는 거예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면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거예요? 등록이란 행위가 일어나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래요? 1억짜리 상가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취득세 대상은 뭐야? 상가. 상가란 취득 행위를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아, 상가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법률 행위가 일어났잖아. 상가를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칠판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관련 취득 및 등록 행위. 자, 칠판 보세요. 항상 우리가 취득세를 배울 때는 뭐를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죠? 그리고 등기 등록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등록. 그래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등록을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이란 취득 행위가 이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어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죠. 항상 취득세는 뭐와 뭐가 합쳐진 세금이다. 취득과 등기등록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이거는 역시 뭐다? 취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록하지? 등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왜 내는 거야? 재산세나 종부세는 왜 내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에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이 행위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강론 파트에서 배우겠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그럼 미재산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가? 강론 파트로 배우겠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이 소득에는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강론 파트에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세법을 2개월 이상 배우신 분은 취득세는 항상 뭐다? 취득과 등기등록을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거.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낸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4번 과세표준 나와 있죠? 자, 과세표준.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거 뭐? 양괄호 2번.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모든 세금은 어떤 공식을 통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부담률. 세율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출 세액이 나오잖아요. 모든 세금은 이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액으로 결정하면, 가액이나 또는 금액으로 결정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종가세.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가지는 전부 뭐다? 종가세. 금액으로 계산한다고요? 가액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종가세야.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가액이 아닌 수량 등. 수량 등으로 계산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 양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등이 뭐가 있어? 건수. 건수로도 계산하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가액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액으로 결정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수량 등으로 결정하면 세 글자로 종양세입니다. 자, 그 다음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을 곱해. 그럼 여기는 뭐, 종가세는 뭐를 곱하는 거야? 퍼센트. 백분비 또는 천분비를 곱해야 된다고요. 퍼센트를. 비율을 곱해야 돼. 그래, 퍼센트를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퍼센트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무슨 세율? 정. 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4%를 곱하라, 2%를 곱하라, 또는 6에서 38%를 곱하라. 율이 정해져 있다. 네 글자로 무슨 세율? 정률세율이야. 그럼 이 정률세율도 두 가지가 있죠. 곱하는 방법이 일정하게 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변동되게. 일정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정하게 곱한다는 얘기는 1%도 곱하고 2%도 곱하고 3% 등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상가는 몇 프로야? 4%.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가를 취득하면 몇 프로야? 4%. 그러나 농지는 3%, 주택은 1, 2, 3.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이런 식으로도 정하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잖아. 법에 이렇게 1, 2, 3, 4. 1, 2, 3, 4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러나 1, 2, 3, 4를, 1, 2, 3, 4가 비례세율이죠? 그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도 곱할 수 있죠. 1, 2, 3, 4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차등비례 세율. 그 다음 변동되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럼 우리가 양도세 누진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몇 프로야? 38%. 이게 5단계 단계별로 나와 있는 게 누진세율이죠. 그럼 최저 몇 프로? 6%. 최고 38. 변동되게 곱하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세율. 1200만일 때는 6%, 1억 5천만원 넘어갈 때는 최대 38% 곱합니다. 이렇게 지렁이 표시가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 일정하게 곱할 거냐, 변동되게 곱할 거냐, 법에서. 자, 그 다음 종량세, 건수. 종량세는 6개의 세목 중에 어디만 사용해? 등록면허세. 자,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칠판 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뭘로 계산해? 전세금액, 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금액, 가액으로 계산하죠. 그러나 등록면허세 무슨 등기할 때? 말, 소 등기는 등기부에 선지 끊는 거죠. 가액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건수 한 건에 얼마씩 곱한다? 6천원. 한 건에 6천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다. 얼마? 6천원. 그래서 한 건에도 6천원, 두 건에도 6천원, 세 건에도 6천원, 액수가 정해져 있죠, 6천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량에는 뭐를 곱해야 돼? 뭐를 곱해야 돼? 금액. 원을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와요. 그래서 한 건에 10% 퍼센트를 곱하면 더 돼? 안 돼? 0.1건. 그래서 안 되잖아. 그래서 가액에는 퍼센트를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오고, 수량 등에는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죠? 뭐 금액을 곱해야 돼. 일정한 금액. 무슨 세율? 정액세율. 그래서 우리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정률세율을 쓰는지, 비례세율을 쓰는지, 누진세율을 쓰는지, 정액세율을 쓰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정리 좀 하죠. 우리 여섯 개는 원칙을 뭘로 계산한다? 가액으로.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가액으로 계산하죠. 그러나 건수로도 계산한다. 등록면허세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가세예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 나머지는 다 종가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세율은 세목에 따라 비례세율을 쓸 수가 있고, 누진세율을 쓸 수가 있고, 정액세율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강론 파트로 들어간다고요. 세목에 따라 세율을 곱하는 게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겠죠. 자, 프린트로 정리를 합니다. 프린트. 자, 꼭대기 취득세, 본세, 납세지, 소재지로 가죠. 힘센 자, 소재지 특광도가 가져가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등록면허세는 도구, 소재지 도구가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힘이 약하지? 소재지, 시군구, 절대 주소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세는 항상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땡땡 항상 주소지로 간다고요. 자, 과세대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행위.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소득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전부 종가세예요.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그러나 단 등록면허세는 뭐도 함께 쓴다. 종량세.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만 동그라미 하라고요. 그래서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를 찍으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세율 보라고요. 세율은 세목에 따라 이런 세율을 쓰죠. 세 가지를 쓰잖아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정액세율. 알아들었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세율 구조가 똑같은 것, 동일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뭐와 뭐를 찍으면 답이다. 세율 구조가 다 다르잖아. 근데 동일한 것도 나와 있잖아요. 뭐와 뭐는 동일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찍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강론 파트에서 배운다. 그래서 다섯 개를 나열해 놓고, 다섯 개를 나열해 놓고 세율 구조가 동일한 걸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와 뭐를 찍으면 답이다? 양도 소득세를 찍으면 답이라고요. 됐슈. 자, 칠판 주먹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린트로 한번 정리하고 칠판으로 한번 정리해요. 자, 여기 봐요. 자, 다섯 개.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배우죠? 첫 번째는 물납, 분납, 가능, 불가능을 정리하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불가능. 왜? 능력으로 보니까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하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능력은 한 방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부득이하니까 매년 내는 세금이죠. 없다, 물납, 모자란다, 분납. 그러나 양도세는 부득이한 경우가 뭐야? 수용. 부동산이 아니라 뭘로 받아준다? 채권. 됐죠?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신고할 때 확정돼요. 왜? 취득가액, 등록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지? 정부는 언제 알아? 등기를 해야 알아. 그럼 세금이 늦어지잖아.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고. 그리고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누가 결정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왜? 재산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정부가 먼저 알아. 지네들이 발표하니까. 그리고 소득. 소득.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지? 이렇게 해서 사고 파는 세금은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먼저 알아? 과세권자가 먼저 알지?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 과세할 요건. 과세할 요건은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세금은 어떤 공식으로 간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납세지를 물어볼 때는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리고 국세는 사람 따라다니는 거야. 사람 주소지. 그러나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녀. 물건 소재지로 간다고요. 국세는 사람 따라다니니까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니니까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소재지. 그리고 모든 세금은 어떤 공식으로 간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가액으로 결정하면 뭐다? 종가세. 수량으로 결정하면 종량세. 그럼 가격에는 퍼센트를 곱해야죠. 율이 정해져 있다. 무슨 세율? 정률세율. 그럼 율도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 이렇게 달랑 하나씩 나와 있는 게
비례세율입니다. 1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1억짜리도 1%, 물건 종류에 따라 100억짜리도 1%, 이렇게 다르게 곱하죠, 일정하게. 그리고 최저 6에서 최대 38, 변동되게 곱한다, 누진세율. 그리고 수량에는, 건수에는 뭐를 곱해야 돼? 금액을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오죠.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한 건에 얼마? 6천원. 자,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책 봐요. 22쪽. 22쪽. 6번. 세액의 계산 방법 나와 있죠? 22쪽 꼭대기 1번.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 세액. 22쪽. 꼭대기 봤어요? 1번 배웠잖아. 자, 그 다음 2번, 3번은 이해만 하는 거예요. 2번. 1번에서 산출세액이 나왔지. 세금을 공제받으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감면받으면 빼기야 더하기야? 빼기.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지? 그래서 빼기 빼기 더하면 결정세액이 나와. 그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건, 미리 납부한 거는 빼야지? 빼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 납부할세액. 자, 그림. 자,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화살표,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뭐를 곱해? 정률. 그럼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고 그래요? 비례.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 그 다음 종량세는 뭘 곱해? 정액세율. 옆에 저거 6천원. 6천원. 액수를 곱해야 세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세액계산. 납세무자가 계산하는 거지?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한다. 알아들었나요? 자, 저거 옆에 어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 적으라고요.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납세무자가 뭔지 알지?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야, 세액을. 우리들에게 부과,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우리는 납세 의무자는 뭐다?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지? 그래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는 두 가지만 적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